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현충로역 바로 뒤편에 여기 대명구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동네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동네입니다. 저는 재개발 한다고 했을 때 이 동네 도대체 뭐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여기 왜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캠프워크 때문인데요. 이 캠프워크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캠프워크 부지가 24만평 정도 규모의 부지인데요, 현재 지금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수혜 지역이 바로 현재 이 대명구동, 여기가 가장 수혜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 캠프워크 부지만 이전이 된다고 하면 거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생산 유발액이 약 10조 원 가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지 않겠습니까? 10조 원 규모의 개발 진행이 되고 거기로 인해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유발 인원도 약 7만 명 규모의 사업 취업하실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난다고 보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통장에 오랫동안 묵혀둔 적금이 금액이 큰 적금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사업 계획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이 바로 캠프워크 대구시 군부대 이전 사업인데요, 거기에 바로 이 수혜 지역인 대명구동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명구동이라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한 뭐 일반 매물 뭐 소개시켜드리기 애매한 매물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가진 특성, 일반적인 매물 등을 설명을 드려도, 비교를 해드려도 이 건물은 좋다 할 만한 매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일단 캠프워크 부지의 수혜 지역인 대명구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거는 따로 빼고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건물은 대지가 81평의 코너 건물입니다. 이제 북도로도 접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도로 접해 있고요, 그리고 주차가 양방향 주차인 건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 가격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매매 가격인데요, 10억대 나와 있습니다. 가격 너무 좋지 않습니까? 평당 1200만원대에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현재는 여기가 주인세대까지 모두 세가 놓여져 있어서 주인세대는 못 보여드리는 점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가진 내용 구성만 봐도, 그리고 이 관리되어 있는 이 관리 상태만 봐도 오늘 매물은 어느 일반 매물들과 비교해도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건물 들어오면 좌측에 주차 4대 가능하고 우측으로 주차 5대, 주차는 9대 가능합니다. 가구수는 총 11가구에 주차 9대, 그리고 양방향 주차라서 불편하지만 앞쪽으로 격주차 하시면 충분히 임차인들은 주차 걱정 없이 주차 가능한 곳이고요. 일단 세대 내부 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 준공한 지 2011년도 건물인데요, 제가 가진 원룸하고 준공년도가 비슷한데 관리 상태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수도, 계량기, 함도 세대별로 다 별도로 달아두셨네요. 2층은 이제 원룸 두 개와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각 세입자 방 칸살도 시원시원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원룸은 기본적으로 고만고만인데 투룸과 쓰리룸이 거실 사이즈도 뭐 방 사이즈도 잘 빠져 있어서 임차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구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3층인데요, 3층도 보면 여기 각 호실마다 계량기 함이 다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계량기 함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좋은 게, 혹시나 건물에 문제, 이제 물에 대한 누수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대처 방법이 쉽고 대처하고 또 찾기 쉬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편리하다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2층, 3층 동일한 세대 구성이고요, 3층에는 원룸 두 개와 주인 세대 하나로 총 3가구, 그래서 총 11가구의 가구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오니까 복도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손상감 부분 없이 준공연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옥상 입구 쪽에도 이렇게 창고를 하나 짜서 다용도식으로도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복도에 딱 들어서니까 페인트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옥상에 이렇게 작업 중이시네요. 옥상 담장 쪽에도 칠을 다 해놓고, 그리고 여기 화단에도 칠을 다 해두시고, 하얀색으로 이제 담장 칠을 해두셨고, 바닥도 이분은 방수를 꾸준하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기존 초록색 바닥도 반질반질한데 지금 실금이라든지 이런 크랙간 부분에 바닥을 먹여서 다시 방수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방수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또 마감 작업을 하고 보시면 아마 늦으실 것 같습니다. 이 건물 가진 내용이 좋고 뭐 투자하기에도 정말 방향성이 좋은 매물이고요. 바로 옆쪽이 여기가 캠프워크입니다. 여기가 또 대구 3차 순환도로, 대구 3차 순환도로 이쪽이 캠프워크 부지 서편도로를 대구시에 반납함으로써 이제 개통이 된다라고 또 뉴스가 나왔죠.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 집 앞에 도로가 대구를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긴다. 그런 또 호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함으로써 그 사업적으로 얻는, 대구 시내에서 얻는 그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럼 이 주변의 환경은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이 건물 가격이 얼마냐,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6개와 투룸 2개,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11가구입니다. 대지는 268제곱미터, 건물은 493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81.1평, 건물 149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2011년 7월 22일날 준공이 나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0억 5천, 대출은 3억 5천이고요. 현재 만실입니다. 임대 보증금 2억 1,050만원, 현재 인수가 4억 9,95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70만원, 은행 이자 170만원 제외하고 월순 수익 200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현재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 가격 5억 5천 정도 인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쪽이 주인 세대 거실 전망입니다. 이 바로 밑이 주인 세대 거실이고요. 앞산 전망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운도 좋은 건물이고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건물을 왜 파냐 하실 텐데, 주인분 연세가 조금 있으십니다. 관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니 매매를 결정하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영상을 보신 분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네이버에 잠깐 검색만 해보셔도, 대구 캠프워크만 검색해보셔도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물 적극 추천드릴 수가 있고, 정말 자신 있는 내용의 건물이니까 영상 보시고 상담 받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